네, 안녕하세요. 레프킹TV입니다. 프레데터 엣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프레데터 엣지가,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출시가 됐어요. 출시가 됐고,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프레데터의 최근에 나왔던 뮤테이터나, 그 다음에, 프릭, 이런 제품들이, 인기가 없죠. 이게 국내에서만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별로 인기가 없어요. 프레데터가 94년에 나와서 뭐 리셀 이럴 때까지 이어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인기가 없어져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유럽 축구 뭐 EPL이라든지 뭐 스페인 리그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착용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과거에 비하면 선수들의 착용률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대부분의 EPL 선수들이 전부 다 아디다스나 나이키로부터 무상으로 무제한 공급받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그렇지는 않고 이제 많은 선수들은 자기가 신고 싶은 축구화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내돈내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부 이제 스타급 플레이어들인 경우에는 후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 뭐 톱 플레이어인 경우에는 개인의 발에 맞는 축구화들을 공급을 받죠. 근데 그래서 이제 축구화를 다양한 형태로 선수들이 지금 착용을 하고 나와 있는 와중에서 프레테는 유독 지금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는 선수들이 뭐 폴 포그바가 아직도 이제 프레테 모델로 활약을 하고 있고 최근에 알라바인가요? 알라바가 이제 또 이 모델을 신고 있긴 한데 그 외로 이제 뭐 크게 눈에 띈 선수들이 없죠. 그러니까 델레 알리가 있었었고 또 누구였죠? 제가 이제 저 리버풀에 보면 이제 마티비 이 제품을 신고 나왔었었고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파비뇨가 신고 나왔었었죠.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제 그 정도 선수들만 뛰고 나머지는 뭐 대부분 이제 나이키를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유럽 선수들은 그래서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이 프레테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만든지 모르겠지만 19번째 모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세대를 여러 번 겹쳐서 지금 94년부터 지금까지 쭉 출시가 됐고 말씀드리지만 프레테의 모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94때부터 실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크레이그 존스톤의 그 열정이 빚어낸 결과물이 이 프레테인데 크레이그 존스톤은 사실 프로페셔널 플레이어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아카데미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서 어린 친구들 초보자들이 쉽게 볼을 컨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그래서 어떤 지점이 어떤 그 스위스팟의 임팩트의 성을 높여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하고 지금 필름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크레이그 존스톤이 개발하는 과정들을 쭉 어떤 기록을 다 촬영을 남겼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을 그 놀랍게도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80년대 말, 90년대 크레이그 존스톤이 리버풀에서 떠나고 은퇴하고, 뭐, 동생, 뭐, 그러니까 뭐, 병, 뭐, 이런 문제들로 조금 선수를 일찍 마감을 하고, 이제 축구 개발에 뛰어들고, 뭐, 마치 나중에는 이제 그 발명가처럼 되었던 사람인데, 존스톤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아디다스에서 완제품이 나왔던 첫 번째 프레데터 모델부터, 그 고물량이 엄청난 고물량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물량이 줄어들죠.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이 시리즈가 단종이 되었다가 재발매되면서 이제 이런 뮤테이터면서 여기 이제 작은 고무돌기들로 다시 돌아와서 프레테의 명맥 워낙 이 아디다스로서 보면 이제 히트작이었기 때문에 명맥을 이어주는 제품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러나 저나 어쨌든 프레테는 역시 고무돌기가 있는 제품이라는 기본 특징 프레테만의 그 특징이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 최신의 결과물이 바로 이 프레테 엣지라는 모델인데요. 이 엣지 모델은 저희가 어저께 이제 라이브에서도 제가 다뤘지만 신발의 외형은 뭐 프릭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크게 디자인상으로 이거가 더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미학적인 차원에서 이게 엄청 아름답다 하진 않는 게 아디다스 개발자들의 인스피레이션을 줬던 제품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리셀인데 리셀 컬러가 그래서 지금 이 엣지에 지금 투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리셀은 사실은 신발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아디다스 프레테 중에서 가장 장시간 사용한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리시즌 TF를 제일 오래 신었고
요 제품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가장 그 사용 빈도가 높았던 프레트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 다른 제품들은 크게 재미를 못 봤어요. 뭐 매니아도 그렇고 앱솔루트도 그렇고 뭐 재미를 못 봤는데, 요 제품이 어쨌든 괜찮은 제품이었고,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만에 이제 요 제품이 10년? 실제로 10년 안 되나? 이게 리셀이 2000, 한 5, 6년, 4년, 5년, 6년 이때 나온 것 같은데, 10여 년이 흘러서 이제 이 제품이 어쨌든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가 됐고, 그냥 제가 커뮤니티를 저희 채널 꼭 봤던 분들은 이 제품의 블랙아웃 제품, 그 선수 테스트용 제품들의 이미지가 공개될 때마다 기대를 접는다, 이런 멘트를 미리 날렸었죠. 날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포되어 있는 고무 돌기가 갖고 있는 효용성, 고무 돌기에 대한 효용성, 이건 뭐 예, 어떤 분들은 파워의 증가다, 스워브의 증가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이 채널을 만들고 나서부터 이 프레트 돌기의 무용성에 대해서는 침이 마르게, 침이 마를 정도로 반복해서 개인의 경기력 차원의 향상을 갖고 온다는 그 객관적 데이터, 과학적 증거 데이터가 지금은 없다. 다만 이제 초기에 94년 모델 나왔을 때 일리걸이냐 리걸이냐 하는 아디다스 자극적 광고로, 페어냐 이 축구하시니 언페어냐 뭐 이런 광고를 가지고 나왔을 때만 해도 고무의 돌기의 두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파워에서 뭐 아니면 수업에서 15% 정도의 뭐 증가가 온다,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었었어요. 공의 회전수를 증가시킨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무의 양이 줄어들거나 고무 하나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하는 식으로 진화가 되다가, 그러니까 요 형태의 지금 뭐지, 프레테이 이걸 뭐라 부르더라, 뭐 하여튼 립 존인가 뭐 존 립이라고 부르나, 하여간 이 저기 뭐지 뼈대 형태, 립이 이제 갈비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리셀 당시에 이제 형태를 프릭과 그 다음에 뮤테이터를 거치는 동안에 작아졌던 것들이 이렇게 오히려 더 크게 더 확대된 형태로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는 이제 저러면 사실상 신발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면 많은 분들은 경기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발의 감각을 저해하는 측면, 그러니까 어퍼와 공 사이에 고무가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TFR 같은 거 구입할 때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팁 중에 하나가, TFR의 사이드 쪽에 고무들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볼에 대한 개입성이 있을 경우에 직접적인 터치감을 굉장히 저해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퍼 면적이 비교적 여기에 뭐 팟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보다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가 오히려 더 터치감이나 볼 컨트롤성에서 더 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렇게 과하게 도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큰 이점을 얻기 어렵다, 축구 볼 컨트롤성에서는. 근데 문제는 아디다스는 여기에 지금 이 수많은 고무 돌기를 존스킨이라 그래서 4개 정도의 작동을 한다. 그게 이제 파워, 컨트롤, 뭐 그 다음에 드리블, 뭐 스워브, 이제 이런 정도로.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 이게 파워를 증가시키고 스워브를 증가시키고 아니면 파워와 스워브를 동시에 증가시키는지, 그 다음에 컨트롤성을 더 높여주는지, 볼의 그립을 어떻게 더 높여주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냥 고무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고 이 부분들이 거의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전 부분이 볼의 그 킥을 하거나 트래핑을 하거나 드리블을 하거나 개입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이 닿을 수 있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에 사용되는 모든 부위에 지금 고무가 깔려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깔려있고 개입이 되니까. 문제는 이 고무가 실제적으로 볼 컨트롤성에 도움을 증가하는 요소냐 아니면 볼 컨택에서 볼 필, 다시 말하면 볼 터치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에 대한 해석이 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신발을 신고
아디다스가 얘기하는 대로 파워, 스워브, 컨트롤, 뭐 드리블 아니면 뭐 스워브, 뭐 스워브의 터치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그렇게 느끼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지 않은 축구화, 대부분의 축구화는 지금은 이제 이런 러버라든지 그다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축구화 GT라든지 뭐 베이퍼라든지 푸마의 퓨처나 아니면 울트라나 아디다스 스피드 플로우나 뭐 코파나 뭐 그런 제품들 아 되게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의 신발과 비교를 했을 때 고무가 있는 쪽이 터치감에서 더 좋은 느낌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비교가 돼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달려있고 이걸로 공을 차면 고무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 없는 축구화를 차는 경우와 비교를 하면 발에 전달되는 느낌이 고무가 있는 쪽은 고무 때문에 뭔가 다른 이 고무가 없는 것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 느낄 수밖에 없는 감각을 느끼는데, 많은 분들은 그거를 이 축구화의 기능적 특징과 연결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고무가 있다 해서 실제 슈팅을 때렸을 때 파워가 공의 속도가 증가되거나 스워브가 엄청나게 더 많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그 다음 드리블상에서 터치감이 더 좋다는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아디다스에서 이런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면 여기에 닿는 부분의 감각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제품들, 여기가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 고무의 개입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고무의 터치감이 발과 공 사이에 개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들을 기능적 차원으로 연결시킨다 이거죠. 실제로는 기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고무 돌기의 효과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고무 돌기가 과한 고무 돌기들이 그렇지 않은 매끈한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상반된 입장에서 나눠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뭐가 맞냐 하는 거는 개인이 지금 이 문제는 개인의 감각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이 축구를 인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맨발 감각을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실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볼 컨트롤성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스워브나 파워를 증가시킨다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면 느끼는 대로 그분한테는 이 축구화가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제품의 효과를 본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다고 느낀 사람은 본다고 느끼면 되는 거고, 저처럼 아무런 효과, 경기력 향상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축구화의 고무돌기가 핵심인데 그 핵심 요소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 축구화를 사야 되는 이유는 뭐가 남냐? 그건 아디다스라는 것과 프레테라는 모델,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는 것 말고는 실제로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사서 신을 때는 그러면 최소한 어쨌든 간에 착용 편의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사용 편의성이 높은 제품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또 따라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는 제 소재는 뭐 이제 프라임 니트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끈 없는 모델인 경우에 이렇게 본딩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투피스 프라임 니트다. 근데 사실은 뭐 이게 프라임 니트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일반 밴드예요. 이거를 니트식으로 만들 천을 뭐 니트처럼 니트로 직조를 했다 하는 거 말고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지금 그 힐 카운트가 요런 제품들을 보면 다 익스터널로 되어 있죠. 익스터널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익스터널이 아니고 인터널로 바뀌고, 뒤쪽에 여기 이제 천이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디다스가 지금 이 제품을 만들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요소들을, 상충된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니트라고 하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니트라는 것들은 되게 부드럽다라든지 그 다음 신축성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밴드 타입으로 있는 부분은 투피스 니트의 니트의 형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쪽은 이게 니트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딱딱해요. 뒤쪽 부분 전체가.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신는 것도 좀 어려워졌는데,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걸 그 익스터널이 아니라 인터널로 빼고, 인터널을 뺀 대신에 여기에 두께를 단단하게 만들어 놨더구요. 예를 들면
여기 이 프레트인 경우에 지금 익스터널로 뺀 대신에 여기 디힐축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구화들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익스터널로 빼고 나면 익스터널의 홀드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널 쪽에 있는 거 이 힐을 고정시키는 방법에서는 여기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지는 않는 편인데 이 경우에는 익스터널로 빼지 않고 인터널로 처리하고 이쪽 뒤쪽을 굉장히 단단하게 뻣뻣한 아주 뻣뻣한 천으로 마감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씻는 게 불편하게 만드는 대신에 이렇게 씻는 게 불편할 정도로 만들어진 대신에 이런 뻣뻣한 부분들은 어쨌거나 전체적인 홀드성 그거를 타이트하다고 느껴야 되느냐 아니면 홀드성이 높다고 느껴야 되느냐 하는 두 가지 역시 이제 상반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발에 잘 맞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단단함이 홀드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동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제품은 여러 가지 형태의 소재상의 모순점들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보이는 건데 끈이 없는 모델인 경우에는 이게 255 기준으로 제가 신을 수가 없어요. 네. 주걱을 쓰고 뭘 하거나 일단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신었을 때 정확한 느낌을 전달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인솔인데 인솔은 표면이 굉장히 부드러운 스웨이드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솔 자체에 러버 타입으로는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에바일 거예요. 에바 스폰지를 사용한 얕은 인솔이다. 그렇게 보이고 신발 내부는 여기 지금 안쪽을 보면 플라스틱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안쪽에 전반적으로 통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화면상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바닥이 지금 통 플라스틱이고 요건 나중에 요걸로 제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스터드가 이 제품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포존 존스킨 이라고 하는 이 고무돌기가 지금 립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발의 전체적인 형상 이 엣지라는 이름이 어쨌든 간에 뭐 어떤 면 뭐 이런 뜻 이렇게 이 저기 사이드에 이렇게 그 커팅되어 있는 이런 사이드 쪽을 이제 엣지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신발의 전체적인 컨셉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식의 저기 뭐죠? 앞쪽에 텅에 해당되는 부분 쪽을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본딩 처리를 하고 요 형태를 해서 삼각형 형태로 날카롭게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고 하는 이러한 본딩 처리된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러버도 지금 이런 식으로 딱딱딱 구역이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텅에 목칼라에 해당되는 부분도 여기서 이렇게 날카롭게 지금 삼각형으로 커팅이 되어 있고 뒤쪽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날카롭게 커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엣지라는 컨셉에 맞는 그 디자인이고 그 엣지에 맞는 컨셉의 이제 끝판왕은 바로 이 아웃솔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수한 삼각형 형태의 삼각형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각을 갖고 있는 사각형 아니면 다이아몬드 형태의 장치들이 디자인들이 쭉 전체적으로 이 아웃솔 프레임 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암기를 패시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시 프레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이 제품의 어떤 특별한 성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의 형태 다시 말하면 이 아웃솔 플레이트를 디자인하는 디자인 컨셉 자체가 패시시다. 그리고 이 패시스라는 거는 결국 어떤 절단면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형으로 그 형태의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무늬 형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무늬 형태의 기본적인 컨셉이 바로 엣지 컨셉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스 프레임에다가 지금 앞쪽에 있는 요 그 은색처럼 보이는 거 요 제품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그 패시스는 무게중심을 신발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쏠리게 해서 파워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측면을 디자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이제 폴스라가 있었죠. 폴스가 요 밑에다가 그 납가루인가요? 납가루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공을 이렇게 있을 때는 납이 밑으로 이렇게 펴져서 있다가 발을 숙여서 공을 차면 납가루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그 저기 중력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 쏠려서 무게감이 앞쪽으로 나갔을 때 공을 차면 파워를 증가시킨다는 컨셉이었지만 일종의 대사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네.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어쨌든 간에 이 패시시라는 그 디자인 컨셉에 맞게 요걸 앞쪽에 하나 집어넣고 그런 이후에 요 그러니까 무게가 살짝 무게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 무게 증가가 파워의 증가를 갖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스텝 킥으로 할 때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인사이드로 이렇게 차는 경우에도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가느냐. 문제는 그러니까 인스텝 킥이라는 거는 공이 여기 있으면 발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무게 중심 쪽에서 앞쪽으로 무게가 치우쳐져 있으니까 공을 때릴 때 예를 들어서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는 게 있어서 파워를 증가시킨다고 하지만 축구는 거의 70-80% 이상의 경기에 나오는 것들은 인사이드 패스죠. 인사이드는 공이 발의 움직임이 공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그 무게 중심이 앞쪽에 있는 게 맞냐 이거죠. 앞쪽에 쏠리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 상황들을 갖고 있는 특이한 축구예요. 컨셉상으로. 자, 그 패싱은 여기 있는 거는 또 한 가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쏠려서 킥을 할 때 강한 킥을 날릴 수 있다. 논리는. 근데 힘의 크기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스피드죠. 그러니까 질량은 늘어났기 때문에 이 경우에 질량은 늘어났기 때문에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물리학적으로는 어쨌든 증가하죠. 그게 1g이 2g이라도 증가했으면 증가한 거긴 한 거니까. 그러면 질량은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스피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무게가 무거운 거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게 저항 때문에 신발이 무겁게다가 신발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스피드는 느려지죠. 100m를 뛰는 선수가 발에다가 10kg짜리 납을 달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록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여기에 1g이 요 파스 증가했다. 그러면 무게 증가와 동시에 스피드 증가. 다시 말하면 이 축구화의 무게에서 증가된 무게만큼 발에 팔로 스윙을 하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 속도가 이 경우가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베스트에 비해서 최고 기록에 비해서 무게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동원되는 무게 증가된 만큼 스피드 저항을 갖고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힘의 크기를 예를 들면 질량 곱하기 만약에 스피드라고 했을 경우에 질량은 늘어나고 스피드는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파워가 증가하냐 하는 의문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모순투성이죠. 이 축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 신발의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제가 어저께 라이브 전에 이렇게 받아서 무게를 달아본 바로는 저울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서 255mm에서 260g입니다. 나이키의 평균 무게가 지금 200에서 210g이니까 타사 대비에 25% 이상의 무게 증감이 와 있는 상태예요. 증가가. 경량성에 대한 거는 어떤 의미가 없어졌죠.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중간에 아웃솔을 스플릿 시켜서 양쪽에 분리시켰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방식을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그래서 무게 감소를 위해서 미드솔을 어쨌든 간에 플라스틱으로 경량 플라스틱을 사용을 해서 줄였고 했음에도 260g이 왜 나오느냐. 결국에는 이 고무 존스킨을 형성하고 있는 고무들이죠. 이 립 고무들이 이제 결국 무게를 증가시킨 요소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를 이제 다 빼면 뺄수록 무게는 줄일 수는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못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축구화의 무게가 주는 한계. 그런 것들이고, 뭐 여기에 이제 나머지 부분, 이 스파인은 어쨌든 안쪽에 감춰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플라스틱에서 감춰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쉔크 강성은 어느 정도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데 예전에 이런 제품들을 이제 신으면 어쨌든 이쪽 부분이 자유롭게 잘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비하면 이 그 부분도 지금 이거는 상당한 텐션이 조절이 돼 있어서 여기도 잘 안 굽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비슷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스파인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쉔크 강성을 증가시키는데 여기도 굉장히 이게 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발 전체 발바닥 전체를 잘 펴서 단단히 고정시키는 효과는 있긴 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지나치게 단단해서 발의 움직임을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 또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신발 자체가 주는 그 저항감, 플레이트가 주는 저항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리뷰할 때 가끔씩 보여드리는 이 사사이 제품, 이 제품인 경우에는 여기가 굉장히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이 신발은 여기 플레이트에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족저근 음막과 그 위를 형성시키고 있는 다양한 근육들을 간단하게 시제시켜주면서 발의 피로도는 줄여주고, 대신에 발 앞쪽 끝은 부분은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이 스프린트라든지 할 때 이 잔디의 앞쪽 스터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프레테는 지금 에이지 모델인 경우에 단단한 인조구장, 우리나라 대부분 그렇죠. 우리나라 대부분 인조구장이 굉장히 단단한데, 그 단단한 인조구장에서 단단한 그 스터드, 그러니까 나이키의 이제 러버 타입 아니면 그런 제품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굉장히 단단할 수밖에 없는, 이건 사실상 FG 스터드의 길이만 줄어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지금 보면 비교하면 길이가 약간 줄어들어 있죠. 그 다음에 스터드의 기본 형태는 이 삼각형 형태로 큰 차이가 없어요. 소재가 차이가 없고 길이만 약간 줄은 형태로 에이지라고 하니까, 이 에이지는 일반적인 러버 타입 아니면 코파 문디알이나 이런 제품에서 보는 연질의 우레탄 스터드에 비하면 단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에이지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신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전반적으로 높은 무게감에다가 더 문제는 과연 이 제품을 신었을 때 괜찮냐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AG는 제가 못 신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FG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미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발의 통증 관련된 테스트 영상을 올려드렸듯이, 신고 3분이 지나면 슬 입질이 와요. 통증에 대한 5분이 지나면 확실하게 저림 현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그 저림 현상을 10분 이상 단순하게 신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내가 안 됩니다. 통증이 심해서. 그럼 제 발이 특수한 경우냐? 제가 지금까지 여러 제품들을 리뷰를 했죠. 리뷰를 했는데, 예를 들면 팬텀 GT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실착을 한 게 뭐고 있죠? 뭐, 네메시스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제품들을 제가 실착까지 하고 알려드릴 캠퍼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제품들을 실착 리뷰를 하면서, 발뼈가 으스러진다든지 아니면 신은 것 자체로 너무 아프다든지 물집 생기는 경우는 있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뭐죠? 그 악셀레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울트라자 같은 경우를 실착을 했을 경우에 물집이 생기더라. 근데 이거는 물집이 생기고 안 생기고를 넘어서서 기본적인 통증이 너무 심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통증을 제가 느낀 유일한 축구화가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이 축구화인데, 이 에이스 16은 제가 잘 신었었어요. 근데 17에 와서 어퍼 소재가 바뀌면서, 16만 하더라도 비교적 러브라이즈 타입 같은 그런 소재였다가 17로 오면서 이 신발의 소재와 라스트는 매장에서 단순히 트라이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걸 3일인가 뭐 일주일 동안 빌려서 신다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거나 구입을 하려면 이제 새 신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아디다스가 아주 획기적인 마케팅 정책을 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제품을 매장에 가서 빌려와서 매장에서 신어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고 특별히 문제가 없겠다 하고 갖고 나가서 신으면 발뼈 전체가 한 10분 지나면 으스러져서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뛰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신발을 벗고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이 감각이 돌아올 정도로 심한 저림압. 이건 단순 저림이 아니에요. 피가 안 통한 거 말고 외로도 피가 안 통한 거 동시에, 그러니까 신발의 아웃솔 이쪽이 피가 안 통하면서 발 전체 반 이상을 감각을 아예 마비를 시켜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래도 신고 있을 상태에서는 그런 통증이 없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신고 있기만 해도 그런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이유는 역시 이제 이 밴드 타입으로 갖고 있는 신발들의 한계. 만약에 이게 개방된 텅이었다, 아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차이는 제가 보기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당시에 나왔던 에이스 16은 통이 개방되어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신발끈을 묶든 안 묶든 안 묶은 상태로 내가 그냥 신고 있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여기에 강제로 조이지 않는 이상에는 특별하게 조임 현상이 이 상태, 우리가 끈을 다 묶고 물론 저 착화 테스트를 하고 매장에서 신어보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발만 넣어본 상태다 그러면 이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밴드 일체형으로 넘어와서 이 축구화들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끈이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밴드형이고 기본적으로 신발의 내부 구조가 이전에 텅 개방된 형태보다는 강제로 발을 조여주는 경향성들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신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기본 구조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본인이 신었을 때 이 제품을 신고 내가 특별하게 발이 아프지 않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신어도 되겠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는 국내에 인기가 없었던 이 뮤테이터나 프릭이 인기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뻣뻣한 어퍼였어요. 뻣뻣한 어퍼. 이 뻣뻣한 어퍼는 이 퓨어 컨트롤 당시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이게 프라임니트에 코팅 처리되는 방식에서 이러한 제품이 나올 때 계속해서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디다스 프라임니트에 코팅 처리라는 제품들이 갖고 있는 신발의 어퍼의 뻣뻣함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제품이었는데 지금 이 프레트 엣지는 뮤테이트나 프릭에서 느꼈던 뻣뻣함보다 더 뻣뻣합니다. 심지어 외관의 어퍼를 이렇게 만져보면 과도한 코팅의 결과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쪽에 사용된 프라임 니트 자체가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만져보면 양쪽을 이 두께 차가 상당히 느껴질 정도로 뻣뻣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뻣뻣함을 제어를 하고 발에 맞추기가 어렵도록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고무예요. 왜냐하면 이 개별 고무들은 별도의 성형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발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 구조는 아무리 신어도 신어서 어프가 부드러워지면 비교적 좀 부드러워졌다고 하긴 하겠지만 캥거루 가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으면서 만들어지는 자연적 착화감을 이 신발은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점들의 형태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과 점이 차지하는 면적의 그 점과 점 사이의 공간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 상태로 신으면 어느 정도 발에 적응이 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레트는 기본적으로 립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립이 발의 다양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개별 고무들은 독립적으로 발에 맞춰줄 수 있는 움직임을 갖고 가기가 힘들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프레트의 이 엣지는 구조적으로 신발의 설계 당시 구조적으로 개인의 발에 잘 맞춰줄 수, 맞춘 상태로 신을 수 있는 신발의 구조가 아니다. 이 제품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 조건.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중족부 저림이 없는 정도가 아니면 중족부 저림이 없는 정도의 사람에게만 신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신었을 때 다른 이점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건 없다는 거죠. 또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디다스의 이 에이지 스터드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정말 시착을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건 지금 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로우 버전 .1로 나오게 되면 이 구입을 해서 제가 그 실착을 해보고 싶은데 과연 이 에이지 스터드가 이 날카로운 에이지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지금 여기 장난 아니게 지금 날카롭습니다. 이건 사람 뭐 대기가 나면 바로 머리 구멍이 날 정도 깊은 상처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운데 이 엣지의 이 날카로운 이 스터드를 과연 아마추어들이 신는 게 적당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이 삼각형이 단순하게 삼각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삼각형의 특정 모서리면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공을 차다가 내 발을 찼을 경우에도 깊은 상처를 만들 수밖에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것도 굉장히 지금 만져보기만 해도 이렇게 엣지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이거는 안전상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다. 그리고 또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이 스터드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트 엣지는 이게 FG든 HG든 뭐였던 됐건 간에 발이 편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스터드 구조상으로도 대부분의 아마추어 아니면 선수들 그러니까 천연한 데서 뛰는 선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떨지. 예, 신가드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가드가 의무화되지 않은 아마추어들의 일반인 상태에서 이런 날카로운 구조를 갖고 있는 스터드를 사용한다 하는 거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신을 수가 없다. 아마추어들이.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프레트의 제품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난 수집을 하는 사람이어서 소장용으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했을 경우에 여기에 나오는 AG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G랑은 전혀 성격이 다른 스터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의 구조적 요인 자체가 발을 편하게 감싸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 발볼 이 앞쪽 부분 토박스 쪽에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족부 헤드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공간이 위에 상단부에 보이는 좁아지는 공간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발볼의 압박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는 발 저림 현상이 제가 발볼이 넓은 편이 아닌 보통의 병으로 생각을 하는 편인데 특별히 넓다 좁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제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혈관이 지나가는 아래쪽 부분 네 여기가 강하게 압박이 되면서 발 전체를 이런 식으로 꽉 조아서 혈관 혈행 순환을 막아버려서 통증을 만들기 유발하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구입하는데 상당한 주의와 기울여진다. 그런 측면에서 꼭 이 신발을 사시는 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리뷰어들이 어떤 식으로 자리 잘 맞냐 안 맞냐 협찬을 받아서 리뷰를 하는지 아니면 뭐 팔기 위해서 리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제품은 착화 상태에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적 요인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스터드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워서 위험한 스터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스터드 자체도 러브 타입이 아니어서 딱딱한 스터드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 인조구장, 카페장 인조구장 이런 데서는 굉장히 발목, 무릎, 허리 이런 쪽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과그립성 전형적인 스터드다. 결론적으로 보면 전혀 개인적으로 추천할 수도 없고 사실은 실착력으로는 사서도 안 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이 프레드 엣지 제품들을 뜯어보면서 그다음에 계속 신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리뷰를 참고하시고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매장에 가셔서 그냥 신발을 신은 상태로 그냥 7분에서 10분 정도는 있어보시라. 그러고 나서도 아무 발이 이상이 없다. 그 정도다. 그러면 구입을 하시고 만약에 신발을 신었는데 저림 현상이 좀 생기더라. 근데 이게 운동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면 발의 압박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 지금 몇십 분 신은 것보다 더 심한 그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점을 고려하셔야 되고 매장 가서 한번 신어보고 발 잘 맞네 신고 가셨다가는 돈만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그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프레트 엣지에 대한 구조적 특성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